네, 아이브 미니 앨범의 두 번째 성공개곡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Off the Record라는 노래를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어웨이 여러분들 아직도 즐겨 듣고 계신가요? 저희가 아이브 항상 리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곡마다 정말 다른 색깔, 이거를 보여주는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 미니 앨범의 트리플 타이틀곡 세 곡의 분위기가 아마 다 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Off the Record도 어떤 느낌이실지 한번, 저는 아직 들어보지 않았는데, 주석 읽고 바로 들어볼게요. 아무도 잠들지 않는 깊은 밤, 사랑이 궁금한 소녀들의 이야기를 마치 뮤지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듯한 이 노래는 감미로운 보컬과 그루비하고 묵직한 베이스 기타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리드미컬한 비트 위에 다채로운 멤버들의 음색이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곡이다라고 합니다. 각설하고 뮤직비디오 보고 올게요. 시간이 됐어. 애수에서 솔직해도 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남들은 절대 모를 걸 이젠 비공개 모드야. 멈추지 않아. No more time. Yeah. 비밀스럽게 잠겨진 문. The now forbidden island. 차차 forbidden fruit. 순진한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46분인데, 티저였나요? 티저 영상에서도 석궁을 쏘잖아요. 석궁을 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뮤직비디오가 시작할 때도 석궁을 쏘는 장면이 나와서, 이번엔 조금 강한 노래일까?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의 곡이었습니다. 1어웨이에 좀 결을 잇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결이라는 게, 나중에 가서 이 앨범을 통째로 들었을 때, 통으로 이 앨범을 들었을 때, 좀 음악적인 유기성이 좀 연결이 잘 되는 듯한 느낌이다. 라는 점이 좀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뮤지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음악적으로도 들기도 했는데, 이 소녀들의 이야기가 뮤직비디오적으로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사실 뭐 러브다이브라든지 애프터라이크라든지 작년에 나왔던 아이브의 뮤직비디오들을 뭐 키치라든지 아이엠도 마찬가지예요. 본다면은 뭔가 연기가 초점이 되는 뮤직비디오라기보다는 퍼포먼스가 초점이 되는 뮤직비디오들이었는데, 1어웨이 이번 오프타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아이브 분들의 연기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뮤직비디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스가 진짜 죽였습니다. 베이스의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베이스의 뭐 축법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쫀득쫀득한 진짜 그 옛날에 뛰기? 뛰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뛰기 혹시 드시는 분들 있나요? 뛰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요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초등학교 하교를 할 때 뛰기 파는 아줌마가 앞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파라솔 하나 이렇게 하고 판매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뛰기가 딱딱한 건데, 그 뛰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되게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도자기 빚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하게 뭔가 좀 녹은 초콜릿을 먹는 느낌이다. 녹는 초콜릿을 좀 먹는 느낌이다. 그런 스타일의 베이스를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베이스하고 기타가 같이 연주가 되는 와중에도 베이스가 훨씬 더 일단 제 귀에는 더 인상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베이스가 초점적으로 좀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리셨는지. 기타 자체는 좀 뭔가 잽하는 느낌의 그런 느낌이라고 좀 느낌이 들었는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근데 같은 라인을 연주를 함에 있어서도 저한테 인상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떤 이유라고는 뭔가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또 좋아하는 게, 제가 특히 뭐 밴드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락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베이스 악기에 저는 저 줄 튕기는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연주를 할 때 이 줄이 이제 그 다음 줄로 이렇게 코드를 바꾸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연주를 할 때 그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말로 형용할 수는 없는데 그게 너무 잘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을 때 엄마 손맛이 느껴지는 그 밥을 항상 우리가 뭐 떨어져 계시는 분들은 그리워하고, 역시 집밥이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베이스가 진짜 그 손맛이 느껴지나 베이시스트 분의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베이스여가지고 저런 쫀득쫀득한 베이스가 너무 좋았다. 끈적끈적한 느낌은 아닙니다. 쫀득쫀득한 느낌이었어요. 이 끈적끈적하다고는 조금 다른 그런 쫀득쫀득함이었다. 그리고 노래 자체가 이거는 장르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팝이라고 일단 보는데, 댄스곡은
아니죠. 근데 이 무대를 할 때는 안무가 살짝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아이 부분들의 보컬에 훨씬 더 초점이 되는 그런 곡이었고, 1어웨이도 마찬가지고 이 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아이브가 뭐 키치 IM 지난 정규 앨범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뭐 작년에 나왔던 11, 러브다이브, 애프터라이크 다 마찬가지로 다 댄스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 퍼포먼스형 곡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곡들인데, 일단 선공개된 두 곡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부각되는 곡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리고 정규 앨범 리뷰를 했을 때 아이 부분들 음색이 참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음색을 정말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이 노래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멜로디도 되게 선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멜로디가 되게 자연스럽게 진짜 뮤지컬처럼 서사를 이렇게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이렇게 밟는 느낌이에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서사를 쌓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적으로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의 빌드업을 할 때 악기의 개수를 하나씩 추가할 수도 있는데, 딱히 그런 느낌은 저는 들진 않았어요. 물론 악기가 뒤에 나올수록 뭐 씬스도 추가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기는 한데, 그게 부각적으로 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노래 자체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노래 이지 리스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지 리스닝이 좀 결에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이지 리스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드 리스닝, 이지 리스닝 이렇게 딱 두 개만 딱 갈래놓고 봤을 때는 이지 리스닝 가깝죠.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악기가 막 그렇게 급진적으로 추가되는 느낌은 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곡의 전개 과정, 빌드업 과정 자체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도 그냥 편안하게 이 노래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기가 훅훅 하나씩 들어오게 된다면은 악기 들어오네, 악기 들어오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뮤직비디오의 감상을 깰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상을 깨지 않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냥 하나씩 뭔가 슬쩍슬쩍 이렇게 좀 넣어주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더웨이보다 오프더레코드가 제 취향적으로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가사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뭐 누님 말씀드렸으면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뭐 서지음 작사가님, 제가 이전에 미리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뭐 잘나가는 작사가님이시고, 대한민국의 뭐 김윤아 작사가님하고 뭐 서지음 작사가님은 양대산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분인데, 역시 가사 자체도 되게 스무스하게 우리한테 들어오죠.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단어의 사용이라든지 자극적인 표현의 사용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보컬과 잘 이루어지는, 보컬 한 곡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가사를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읊을 수는 없지만은 보컬하고 잘 맞는 가사이지 않았나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없었던 그런 가사까지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브 노래 중에서 이 노래가 최애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IM이 저 개인적으로는 최애곡인 것 같아요. IM은 진짜 많이 듣고 있기는 하니까. 근데 오프터레코드가 정말 저한테 훅 일단 첫 느낌부터 잘 들어왔어요. 첫 느낌이 상당히 좋은 곡이네요. 첫인상, 첫 느낌도 상당히 좋은 곡이고, 이 소녀소녀한 아이브의 분들의 그런 이미지, 그런 것도 저한테도 굉장히 이쁘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브 보컬 실력이 확실히 많이 진짜 향상이 됐구나, 향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 노래를 통해서도 정말 잘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보컬적인 베리에이션 자체는 막 고음을 그렇게 찔러주는 부분이 딱히 없는 노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래 부르기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감성을 자아내는 노래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해야 훨씬 더 표현이 되고 부각이 되는 거예요. 아이브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우리가 음색적인 것도 그런데 아이브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부각이 잘 됐죠.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코러스 트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코러스 트랙도 제가 1어웨이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코러스가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오프 더 레코드는 근데 훨씬 더 1어웨이보다 코러스적인 면이 훨씬 더 부각된 노래예요. 그래서 파트 전체적으로 특히 사비는 거의 전체적으로 코러스 보컬이 굉장히 잘 들릴 정도로 이 화성이죠. 그러니까 화음을 너무 잘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3도 화성, 뭐 7도 화성, 뭐 5도, 뭐 7도 화성은 보통 이제 팝에서 쓰진 않는데 어쨌든 3도 화성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렵죠. 그냥 흘리고 넘기세요. 그냥 뭐 이거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화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쉽게 말씀드리면 도미솔 이 C 코드, C 화성을 연주를 할 때 미를 이제 메인 연주를 한다고 칠 때 원래는 도입니다. 원래는 C가 이제 C 코드라고 하면 도미솔 C가 이제 메인 멜로디 음이 되는 건데, 아 그냥 도라고 치죠. 도를 메인 보컬이 부르고 있으면 미하고 솔이 정말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성도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카펠라 느낌이 나는 듯 하면서도 아닌 듯한, 그러니까 화성을 정말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한 팝 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힙하네요. 되게 힙한 노래이기도 하고, 좀 이번에는 아이브가 확실히 이번 미니 앨범을 통해서 음악적인 그런 방향성을 또 한번 확 틀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올 베리스가 맞나요? 베리스라는 그 곡은 제가 봤을 땐 댄스곡일 것 같기는 한데 퍼포먼스가 이제 초점이 되는 곡일 것 같아요. 일단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곡일 것 같아요. 일단 두 곡 자체가 되게 서정적인 노래들이었기 때문에 다음번 곡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타이틀곡 중에 두 곡이 지금 되게 서정적인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이번 앨범 이 전작들의 아이브의 포트폴리오에서 서정적인 노래가 타이틀이었던 노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번에는 서정적인 아이브를 느끼고 싶으면은 이 아이브마인이라는 1집을 미니 1집을 한번 들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노래였고 제 기대를 점점 많이 깨주는 기대를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깨준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되게 좋은 쪽으로 진짜 깨주는 그룹이네요.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와서 서슴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이브 봤을 때 첫 인상은 그렇게 실력적으로는 막 부각이 되는 팀은 아니네 라는 생각 저도 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과 아직 2년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이런 실력적인 향상을 보여줌에 있어서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를 하는 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코러스, 화성, 그리고 보컬의 음색, 안유진님 그리고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유진님 실력이 진짜 저는 제가 봤을 때 날이 갈수록 정말 많이 느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선님 음색도 말씀드렸죠. 이선님 음색도 너무 그 부분에서 좋았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거 락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선생님이 사장형이 뭐 락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걸 또 삽입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락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섹션이에요, 섹션. 이건 제가 한번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어떤 부분에서 그 섹션이라는 게 락적인 부분이 드러났는지 비밀스럽게 잠겨진 문 듣고 오셨죠? 이게 2절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락밴드 섹션 할 때 보통 파트 전환할 때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벌스에서 프리코러스로 벌스에서 브릿지 부분으로 이제 파트 전환을 할 때 락 같은 경우에는 특히 헤비한 저가 하는 뭐 메탈 락 같은 경우에도 뭐 두둔 두둔 바바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타하고 베이스하고 드럼이 똑같이 이렇게 리드를 맞춰주면서 섹션을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트가 전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나와요. 그냥 아이브 노래가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좀 팝에는 근데 이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많이 쓰긴 해요. 특히 남자 아이돌에서 많이 씁니다. 특히 그리고 SM의 남자 아이돌이 많이 쓰는 거기는 한데 근데 이런 게 좀 여돌적인 색깔에서도 좀 자주 이렇게 아이브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저 음악적인 취향으로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터 레코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래 어떤 감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아이브의 트리플 타이틀곡 마지막 곡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